안녕하세요. 저는 롤랜드 아티스트 권병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에어로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하다 갑자기 소리를 바꾼다든지 볼륨을 바꾼다든지 키를 바꾼다든지 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멈추고 바꾸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한 곡에 한 가지 세팅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어플을 사용하면 연주하는 도중에도 키를 바꿀 수 있고요, 소리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에어로폰과 어플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롤랜드에서 나온 에어로폰 어플을 불러오겠습니다. 에어로폰 에디터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에어로폰 잡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잡혀 있지가 않아요. 인풋 아웃풋의 에어로폰을 잡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이걸 눌러볼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지금 알토 색소폰 소리죠. 확 바꿔볼게요. 소리드 바뀌었죠. 또 바꿔볼게요. 얼후. 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소리를 바꿀 수 있죠. 만약에 그래서 내가 다섯 가지 소리를 뭐 1, 2, 3, 4, 5번으로 연주를 한다 했을 때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바로바로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 악기인데 뭐 다른 곡에서는 이펙트 세팅이 다르다든지 키가 다르다든지 했을 때 또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 악기의 가장 큰 장점은 혼 섹션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혼 섹션이라 그러면은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훌류까지도 될 수 있겠죠. 네 가지 혼 섹션을 구상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네 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섞는다. 제가 한번 다 오늘 해볼게요. 테너 색소폰 자리에 뮤트 트럼펫을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옥타브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알토?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잘 들리고 있죠? 식으로 원하는 소리만 낼 수 있고요. 지금 바리톤 색소폰이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옥타브를 내려볼게요. 자, 그럼 각각의 소리가 완벽하게 들리죠. 자, 이렇게 소리가 네 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잘못 눌러져서 없어지면 아까우니까 여기 보시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세이브를 하시면 여기 덮어씌워져서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홈 섹션이라고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저장을 기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에어로폰에 보낼 수도 있고 파일로도 할 수 있고, 저는 아이클라우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기기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에어로폰 폴더를 만들었죠. 자, 들어가면 여기 있죠. 기기가 많으신 분들은 이 기기 저 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한 기계로 쓰실 거면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패드 두 개와 폰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다닐 저는 필요성이 있어서 클라우드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기 에어로폰 폴더에서 자, 잘 불러왔다고 하면은 자, 63번 혼 섹션이 있죠. 자, 이렇게 불러왔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사운드들을 기계에도 저장할 수 있지만 리셋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저장해서 컴퓨터나 뭐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언제든지 불러서 쓰실 수 있다는 것. 이번에는 리버브와 딜레이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는 잔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목욕탕이나 복도 같은 데서 울리는 잔향 같은 걸 리버브라고 하는데요. 리버브가 제가 빵인 상태에서 연주해보면 잔향이 없죠. 리버브를 늘리면 네, 목욕탕 리버브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리버브의 종류, 룸이냐 스테이지냐 홀이냐 이렇게 있는데, 홀이면 조금 더 넓은 소리가 나죠. 자, 코러스를 들어가 보면 더 다양한 종류의 이펙터가 있는데 코러스는 레벨을 올리시면 네, 여러 대의 색소폰이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가 됐죠.
딜레이는 잔향이에요. 에코랑 비슷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딜레이가 어느 정도의 농도로 연출되는지, 그리고 타임,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는 레프트, 라이트, 센터로 세 가지의 소리가 세 번이 울리는데, 네, 나라라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나는데, 이거를 이제 벌리면 롱 딜레이라 그래서 굉장히 띄엄띄엄한 소리가 나고요. 제가 한번 벌려 볼게요. 그리고 좁히면은요, 굉장히 촘촘한 소리가 나고요. 적당한 게 좋겠죠. 각각의 레프트, 라이트, 센터에 대한 레벨도 만질 수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은 이 몰아치는 개수. 자, 이건 너무 많죠. 확실히 좀 줄이는 게 좋겠죠. 네,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죠. 그러면 레벨을 좀 줄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리버브와 딜레이 값을 설정을 해봤습니다.